정말 대단한 기능인데요. GLTF를 지원하는 머티리얼이 새로 생긴 것인데요. 블록체인, NFT 등 차세대 산업들이 주목하는 컨텐츠로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겠고요. 이번에 업데이트된 3ds Max 리토폴로지 기능에서는 리토포 작업 이후에도 UV 좌표와 버텍스 페인트 정보값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3D 스캔 이후의 리토포 작업이 3ds Max에서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. 업데이트 된 것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리토폴로자이즈예요. 자, 지금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똑같은 파일을 2022.3과 2023에서 제가 테스트한 거고요. 2022.3 같은 경우 한 17분 걸렸거든요. 근데 2023 버전에서는 딱 17초 정도 걸렸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퍼포먼스가 빨라진 걸 알 수가 있겠죠. 마야 유저로서는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. 이제 불린을 완전히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바꿨어요.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아노드 7에서는 이제 오이든 디노이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상당히 빠르게 디노이징 해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